여러분,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바라봤을 때 관악산이 다 보이는 뷰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산이 너무 예뻐. 좀 저렇게 푸르지? 그래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신나게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기분도 좋고 관악산을 바라보면서 처음은 니들리 데일리 톤업 패드. 이거 니들리 데일리 톤업 패드 이제 다들 받아봐서 써봤잖아요. 혹시 후기가 어떤지 댓글로 남겨줄 수 있나요? 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나만 효과가 좋으면 어떡하지? 라는 살짝 걱정도 있었는데 간간이 몰랑이 분들이 보내주는 후기를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진짜 다들 효과가 좋았는지 어떤지 궁금해서 이렇게 스리슬쩍 물어봐요. 혹시 후기 있으면 알려주세요. 가히의 링클 바운스 코어 크림입니다. 좀요 정도 사용을 했고 약간 촉촉한 탄력 크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스크팩도 마음에 들고 얘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코어 크림.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줬는데 써보다 보니까 코어 크림이랑 마스크팩이 완전 내 스타일이라서 요즘에 코어 크림 진짜 잘 발라주고 있고 목도 관리를 해줄게요. 다음에 립밤은 가히 서울 링클 바운스 멀티밤. 이게 그 제가 들고 다니니까 저희 친구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내가 혹시 더킹? 김고은? 하니까 다들 이거 거기서 본 거구나 하더라고요. 저는 립밤으로도 써주고 얼굴에도 쓱쓱 바르기도 하고 진짜 잘 써주는 데는 목. 목에다가 쓱쓱쓱쓱쓱쓱 발라요. 가로로도 쓱쓱쓱쓱. 아워글라스 프라이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피부 임상 실험 센터 가서 제 피부를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수분도랑 민감성, 촉촉함 다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피부에 수분이 진짜 진짜 많대요. 그래서 임상 실험 센터에서 저 테스트해주시는 그 연구원님 분께서 피부가 너무 좋다고. 제가 아니요, 저 이런 것도 나고요. 이런 자극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는 피부 상처고 이 상처를 제외하고는 피부가 완전 튼튼하대요. 제가 1년 전쯤에 다른 곳에 가서 피부 진단 테스트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피부가 좋다고 안 나왔는데 홈케어로 관리하고 딱 1년 만에 임상실험센터 가서 피부 좋단 소리 들었어요. 탄력도도 괜찮고 일단 수분이 진짜 많아서 좋다고 칭찬 듣고 왔어요. 잘했죠? 이 쿠션은 레오제이님이 그 라이브 방송, 라이브 마켓 할때 제가 구매를 했는데 진짜 잘 쓰고 있고 케이스가 너무 고급지지 않아요? 이런 것도 파우치에서 이렇게 싹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수정화장 좀 하고 할때 이렇게 진짜 난 어쩔 수 없나 봐이 물요. 근데 너무 예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얘는 이게 한 7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꽉이 한 6만 5천 원 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커버력도 괜찮죠? 진짜 멋선 일이고 너무 좋잖아. 잡티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슝슝슝. 제가 이눈 옆에 옅게 점이 하나 있잖아요. 이 점이 사실은 이렇게 그 사마귀 자국처럼 피부에 이렇게 움푹 패인 자국이 생긴 거예요. 그게 보기 싫고 너무 잡티 같아 보여서 제가 그 3만 원을 주고 강남역에 가서 점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잡티처럼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점을 찍을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쪽 반대편 이눈 아래에도 제가 잡티가 하나 있는데 이 잡티는 진짜 점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제가 메이크업 할 때마다 가려주기는 하는데 얘도 제가 찍어버릴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점을 2개 찍으면 약간 웃기지 않을까요?
엄마는 그 기미 같아 보인다고 저한테 그냥 없애라고 하는데 뭐 어때? 그쵸? 아우 나는 메이크업 뭐 해봐. 눈썹에 유분기까지 깔끔하게 다 제거해줄게. 눈썹은 브라운 컬러로 쓱쓱. 그냥 공간만 채워줄까요? 눈썹 앞머리로 갔을 때는 살짝 힘을 풀어도 되고, 앞머리 부분은 손으로 살짝 블렌딩해서 약간 흐리게 만들어주고, 뒤쪽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그리고 꿀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 클리오 킬보로 컬러 내추럴 브라운이에요. 요거 사용하면 바로 사용했을 때 묻어남이 심하잖아요. 스크류 브러쉬에 살짝 묻혀주는 거예요. 근데 묻혀주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눈썹 앞머리에 결을 따라서 윗 방향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덜 뭉치면서 요 눈썹의 결도 살릴 수 있고 눈썹에 힘이 조금 더딱 생긴다고 해야 되나? 특히나 저처럼 눈썹에 힘이 없고 가느다라고 이게 몇 가닥 없는 분들, 한 가닥 한 가닥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한테는 좋은 꿀팁. 눈썹까지 그려줬고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진짜 초간단, 쉽고 간단하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볼게요. 진짜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 후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정말 데일리로 할수 있는 메이크업이 짱이더라고요. 오늘 진짜 데일리로 쓸수 있는 느낌 해볼게요. 하트 레이싱은 로맨틱한 핑크 데일리 컬러와 화려한 느낌을 강조한 글리터 펄이 포인트고요. 두 번째 룸 포트는요.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베이지, 브라운, 뉴트럴한 컬러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베이지 팔레트고요. 세 번째 프라이빗 파티는요. 쿨톤을 위한 핑크, 라벤더, 글리터가 조합으로 되어 있는 유니크한 컬러의 팔레트예요. 오늘 저는 이 중에서 룸 포트를 사용해 줄게요. 시코르의 스텝업 섀도우 팔레트 룸 포트입니다. 그냥 처음에 있는 이 베이지 컬러로 손을 이용해서 먼저 유분기 잡아줄게요. 오늘 정말 초간단. 유분기도 잡아주고 피부톤도 깔끔하게 만들어주고요. 언더에는 그래도 브러쉬를 써야 하니까 살짝 묻혀서 언더 쪽도 유분기를 잡아줄게요. 다시 눈 위쪽을 메이크업 해줄 건데요. 일곱 번째 컬러가 있어요. 이 컬러가 살짝은 토피넛 컬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데일리로도 사용하기 좋고 딱 음영 넣기 좋은 컬러예요. 이 컬러로 손가락에 묻혀서 그냥 앞뒤로 굴려주듯이 음영을 넣어줄게요. 손으로 블렌딩해도 뭉치는 느낌이 없고 정말 쓱쓱쓱 편하게 발리거든요.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도 괜찮고 가루날림이 정말 적어요. 쓰면서도 느끼는 건데 가루날림이 진짜 없어. 그리고 언더 쪽에든 같은 컬러 사용해서 음영을 주는 정도로만 써줄게요. 끝쪽이랑 언더 같은 컬러로 음영 전체적으로 주고 제가 얼마 전에 올렸었던 아이 메이크업 팁에서도 눈요 앞머리가 여기가 움푹 들어가야지 눈을 살짝 아래로 내렸을 때 음영감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쓱쓱쓱 발라서 음영 전체적으로 넣어줄게요. 여기 여덟 번째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잘 익은 아몬드가 생각이 나지 않나요? 전 이거 보고서 아몬드가 생각이 나던데? 컬러 예쁘죠? 아몬드 컬러. 눈 점막부터 그라데이션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음영만 살짝 줬어요. 그리고 눈꼬리는 제일 짙은 아홉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 정말 꼬리만 간단하게 빼줄게요. 요즘에는 메이크업도 연하게 하다 보니까 눈 메이크업도 많이 짙은 것보다는 그냥 음영만 주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눈을 웃었을 때 이렇게 뒤쪽 부분이 붓는 눈이거든요. 네, 눈두덩이 살이 많은 분들이 이런 눈이 은근 많아요. 이렇게 웃었을 때 눈끝이 붙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음영 그림자만 넣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처음 사용했던 베이지 컬러 다시 사용해서 눈 아랫부분 한 번 더 정리해주고 끝! 이렇게 하면 저는 오늘 따로 아이라인을 쓰지 않고 이렇게 아이섀도우로만 아이라인 이렇게 그려줬어요. 굳이 꼭 아이라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음영이 생겨서 괜찮거든요. 오늘 초간단 섀도우만 간단히 넣어줬고 뷰러로 속눈썹 바짝 찍어줄게요. 마스카라는 롬앤 마스카라 사용해줄게요. 이 1호랑 2호 두 가지가 출시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호가 더 저랑 잘 맞더라고요. 볼륨은 뭔가 조금 지저분하게 묻는 느낌이 있어서 2호를 처음에 쓰고 나서는 살짝 실망을 했었거든요. 뭐야, 롬앤 잘하는 거 아니었어? 라는 생각을 했었다가 살짝 실망했는데 그 뒤로 1호 쓰고 나서 오, 역시 나한테 맞는 마스카라가 있었어. 그리고 얘는 저의 꿀템이에요. 에스쁘아에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그 속눈썹 고데기. 저희가 불고데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위험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불고데기로 쓰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여기 히팅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가 점점 뜨거워져요. 고데기로 꾹꾹 뿌리 부분 눌러주면 얘 뿌리가 조금 더 바짝바짝 쓰거든요? 보이시죠? 바짝바짝 쓰기 때문에 다른 스킬 필요 없이 그냥 눌러만 주면 돼요. 얼굴의 윤곽도 살려줄게요. 오늘은 진짜 간단한데 눈이 확 커 보이고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몰랑이 분들이 하기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컬러감이 강한 메이크업을 하다가 오늘은 완전 브라운 느낌으로 했어요. 립은 데이지크의 누디 피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다이슨 쓰는 방법을 조금 올렸는데 이게 엄청 많은 분들이 오,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짜자잔, 제가 다이슨을 직접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머리를 풀었는데 일단 머리가 젖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무기로 살짝 뿌려줄게요. 다이슨은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이게 마르면서 세팅이 되는 거라 일단 머리를 감고 난 다음에 젖은 상태에서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추천을 하는 게 이거 소프트 브러쉬예요.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뽕을 띄워줄 거예요. 그 온도랑 그 풍속은 전부 다 3단과 3단으로 올려놓고요. 내가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빗어주면서 이 뽕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대 방향으로 볼륨을 살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다이슨으로 볼륨을 다 줬기 때문에 이 앞머리 뽕이 진짜 예쁘게 살아요. 이 방법이 진짜 완전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30mm보다 40mm가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방향은 오, 이쪽이다. 이쪽이죠? 옆머리 내리면 이렇게 옆머리 뽕이 생겨요. 근데 이 옆머리는 그냥 잡아주고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콜드샷이거든요. 이 콜드샷을 뜨거운 바람으로 올렸다가 꼭 콜드샷을 해줘야지 얘가 딱 세팅이 돼요. 이 콜드샷을 안 해주면 머리가 금방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아주고 꼭 콜드샷까지 해줘야 돼요. 카메라를 조금 더 내렸는데 밑에 머리도 똑같아요. 그냥 제가 지금 거울이 없어가지고 카메라 화면만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컬이 짜자잔 예쁘게 자랐죠? 웨이브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그쵸? 너무 예쁘죠? 이러려고 다이슨 사나봐요. 제가 그냥 손으로 쓱쓱쓱 풀었는데도 이렇게 굵고 내추럴한 웨이브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다이슨을 활용하는 꿀팁까지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어요.